안녕하세요, 윤지성입니다. 네이버 히든트랙 넘버 V 채널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.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서 한결 가벼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셨죠. 네,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침 등굣길에 들으면 좋을 노래를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또 걸어다니는 주크박스인 거 다들 아시죠? 제가 그러면은 추천을 한번 해볼게요. 네, 일단 첫 번째 노래입니다. 짜잔. 네, 조지 레츠고 피크닉입니다. 네. 이 노래는 Let's go picnic 이런 노래인데요. 네. 이게 뭐 네, 노래 제목 그대로 좀 밝고 소풍 가는 느낌의 그런 노래예요. 그래가지고 제가 또 출근길에 자주 들었던 노래인데 그냥 목소리도 되게 좋고 제가 좋아하는 음악입니다. 뒤로 젖혀 멀어져 가는 해를 바라보면서 두 발 가득 벌려 널 안고 있으면 시간이 멈춘 듯해 몸을 누이고 싶어 오늘 같은 이런 날이 올 때면 Let'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내리쬐는 햇살 가득한 공원 Let's go picnic with a girlfriend 짜잔. 스웨덴 세탁소 여행. 네, 스웨덴 세탁소. 네, 스웨덴 세탁소 여행이라는 노래는 제가 스웨덴 세탁소 노래를 진짜 좋아해요. 정말 타이틀곡뿐만 아니라 수록곡까지 다 챙겨 들을 정도로 제가 평소에 스웨덴 세탁소 노래를 진짜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노래는 사실 그렇게 막 밝고 그런 노래는 아니에요. 근데 가사 같은 경우도 되게 좀 좋았고 저 마지막 부분에 뭐 그래도 나 힘내서 다시 살아가 볼게 뭐 이런 류의 가사가 있는데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이 노래 진짜 좋습니다. 추천하겠습니다. 잊어버린 것들을 마주해야 해서 얼마나 더 많은 수 있을까 다음 노래 네 따단 스웨덴 세탁소 우리가 있던 시간. 네,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스웨덴 세탁소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근데 진짜 좋아요, 진짜. 제가 좀 이렇게 힘들고 그럴 때 듣는 노래. 저는 힘들 때 이렇게 스웨덴 세탁소 노래를 쫙 씁니다. 전곡을. 앨범 이제 뭐 한 앨범뿐만이 아니라 너무 좋아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아티스트 선배님들이세요. 우리가 있던 시간도 노래 좋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